맞아. 얼마 전에 음식도 죽었는데 시대도 없고. 갑자기 닭꼬치. 갑자기 닭꼬치.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네, 제가 그랬죠. 태국까지 알려줘. 맛있어? 맛있어? 좀 먹어봐. 밥 쓸게. 이틀 다 무쳐가지고 갈게요. 밥이 엄청 부드럽고 맛있지? 두고 우와. 더 먹을게. 중간맛. 좋아. 둘 중에 뭐가 더 맛있어? 중간맛. 중간맛이 더 맛있어? 요즘 매콤한 게 맛있어. 맛있지? 이거 너무 맛있다. 커피 서울도 갔어. 몰디브 갈 줄. 이력제. 와, 근데 맵다, 그래도. 응, 꽤 매워. 잘 먹겠습니다. 이거 둘 다 맛있어. 와, 근데 조금 했다. 매워요. 조금 맛도. 아, 매워. 매운데, 추워서 괜찮아. 금방 식지. 날 먼저 먹는다. 양념치킨만. 이거 두 개 같이 먹어야 맛있다. 응. 하나만 먹으면 안 되고. 하나 먹어. 아까 팔았다. 응? 아까 팔았다. 진짜 맛있다. 와, 해 맛있다. 응. 다음에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다음 주 결혼식. 이게 무슨 일이야. 15일 남았는데. 모르겠다. 행복해. 결혼식 15일 남은 애들. 결혼식 2주 남은 애들. 닭꼬치 먹고 있지? 맛있겠다. 결혼식 15일 남았는데 모르겠다. 저희 원래 오늘 먹을 생각 없었어요. 심지어 밥 먹었어요. 이렇게 결혼식 앞두고 즐길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더 맛있어. 나한테 변화를 주고 옷자를 주고. 괜찮아? 맛있어. 와. 와, 이런 소스 짱 오랜만. 돼지가 되게 돼지같이라고. 너무 안 돼지같이다. 입술도 안 말랐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국물 구워주셨습니다. 아, 구워주세요? 순대가 완전 맛있어.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결혼 기념으로 야채를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기다 썰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바삭한 야채튀김 먼저. 우와. 저희가? 순대도 드려요? 네, 순대도 드려요. 내장은 어떻게 할까요? 와, 대박. 얼마죠? 계좌 이체.
나랑 먹는 데를 꼭 가자. 그러니까. 네. 오뎅을 사야 포장이 되고. 계란을 끼워서 더 맛있어. 꼭 이렇게 먹어, 알았지, 여보? 대박이지? 자유야, 뭐, 자유. 이게 진짜 찐맛이지, 맞지? 3차. 3차. 4차도 있나요? 귀엽다. 그만. 이것도나. 이것도나. 오늘 나유님을 만났어. 아, 이거 찍어. 여기다 켜. 나 키는 방법도 몰라. 드디어 편집자님을 만났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 그쵸. 그거 다들 우리가 직접 찍은 건 줄 알았는데 산 거다? 아, 찍은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찍은 거 맞아. 아, 붙였어요. 우리가 찍지 않았어. 됐어? 우와, 맛있겠다. 구워드릴게요, 언니. 네, 맛있게 구워주세요. 오늘의 미션은 많이 먹기입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안 빠졌어. 녹화되고 있어. 아, 거기서 뭐예요? 아니요. 어, 되고 있네. 맛있게 드세요. 먹겠습니다. 점심은 먹었어요? 점심 진짜 안 싸요.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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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화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여보. 미리 걷어버리는구나. 미리 걷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건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됐어? 뭐예요? 우린 아무것도 준비 못했는데? 그렇죠. 뭐가 이렇게 커? 뭐가 있어. 뭐야? 우와! 이거 그거다. 집에다가 그 차키 같은 거 놓는 거. 우와, 여보 차키 넣을 거 생겼다. 지진님, 강규님 두 분 결혼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나 제가 진짜 고맙습니다. 이 사람 사람 건강하게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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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바람은 그냥 평생 제 편집자만 해주세요. 뼈를 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면 됩니다. 소고기는 제가 평생 사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고마워. 딱 할 수 있는 선물이다. 여보 맨날 차키 그냥 책상에다 두는데. 맞아. 감사합니다. 뭘 또 저런 걸 챙겨왔어. 입맛에 맞아요?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진짜 결혼식 영상 진짜 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들 중에 다 역대급일 것 같아. 진짜 남의 결혼식 가서 진짜 잘해. 아, 그래요? 근데 원래 안 오는 사람들도 우리 결혼식 오는 것 같아. 잠깐. 밥을 드시고 밥을 덜어서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진짜 맛있었어. 이게 또 고기랑도 잘 어울리고 맛있어서 이거는 배불러도 먹어줘요. 맛있어? 간 나자.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고기를 좀 추가? 와. 언니 아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 소고기 많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입맛이 없어졌어 이러는 거야. 적당히 먹어. 무슨 게 없어가지고. 아 여기보다 그래. 아니 아니 무슨 게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빼버려. 여기보단데. 아니 무슨 게 여기였는데. 딱딱딱하고. 아니 아니야. 얘네. 준비? 모르겠어요. 아 그만하고 오셨어요? 고기 이거만 먹어도 되겠어? 괜찮아요? 배불러요? 내가 다 먹은 거야. 난 당연히 더 먹을 줄 알고 내가 다 먹은 거야. 일반인들은 고기를 많이 못 먹어요. 아 그래? 네. 고기는 배가 안 부른데. 왼손으로 비비고. 왜 다음 거 안 해줘? 비빔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더 짜릿하면 안 좋나 봐. 여기 줬는데? 아 좋구나. 효도 줬는데? 너도 단백질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 고기야. 고기 많이 먹었어. 네. 밥만 먹어봐. 토할 것 같아. 네. 국물 한번 먹어보자. 평양냉면이라는 걸 먹어는 봤니? 아니. 처음 먹어보니? 네. 그럼 되게 슴슴하겠네요. 뭐 때는 지금? 우와 아니야. 아니 슴슴하죠. 평양냉면 아닌가 봐? 평양냉면 맛이 아니야.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뜨고 있을 거야? 그냥. 뭐?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도 못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상처 나? 나 밥을 좀 먹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 다리 아플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내가? 어, 이렇게 해서 돼. 아, 뭐가 이상하네. 안 들려? 안 들려. 힘든 거 아니야 이거? 안 들려. 다시.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봐. 다시 해봐. 손대 봐. 진짜. 왜 그러지? 몰라. 왜 무슨 일? 틱톡 재밌지. 네. 일단 이것도 먼저 먹을까? 네, 드셔보시라요. 장인어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행복해. 오늘 만든 거니까. 아니, 귀엽다. 저 드셔보시는구나. 요즘에 요것도 안 나오겠어. 너무 맛있어, 어떡해. 맛있어? 난 이거. 아, 전화 더 먹어볼게요. 응? 이거 완전. 뜻하기도 좋지, 너무. 거의 뭐 그 과자처럼 거였다 약간.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는데.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바삭해서 오히려 그 밀가루 느낌이 좀 덜하니까. 과자 같아. 잘 저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자 에이드요. 감사합니다. 커피 안 마시는. 잘 먹겠습니다. 커피 안 마시는 제부 드셔보세요. 큰 거 먹어야지. 근데 좀 빵 과자 같아. 이거 막 이번 거는. 아 그래? 응. 약과스럽진 않은 것 같아.
약간 우리 그거 있잖아. 그 언니가 요만하게 요만한 거? 미등한 거? 말고 버블꿀? 말고 안에 겹겹이 페스트리처럼 돼 있는데 그 둘 중 하나인데 버블꿀 아니면 한 거? 아니야 요만한 도시락통 같은 거에 들어있는 건데 과자 같은 건데 형이 아빠? 약간 그거 느낌도 약간 나는 것 같아. 그것도 맛있더라 근데 약간 다 맛있어. 맞아. 근데 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가 만들어주라고. 결혼해야 돼. 그 후에 그만해. 와 뭐야? 너무 예쁘죠? 딱 이지하고 우리 매제랑 얼굴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고맙습니다. 이거 이대로 다시 여수 들고 가려고 그랬거든. 나 하프갈 뻔 그럼 어떻게? 아 이거 안 받았어야 되는데. 아 그래 결혼식에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이건 미리 받고 이제 결혼식 오는 거야. 근데 결혼식 오시면 한 번 더 주셔야 되는 거네. 아 맞아. 결혼식 날은 축의금 내야지 밥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 귀엽지? 이거 봐봐. 너무 예쁘더라. 나 그거 보자마자 진짜. 여보 표정 귀여워. 고맙습니다. 다 면이에요. 면. 실이요 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여보 몰래 이렇게 준비하고 불고 있었어요. 아침에 조금 불고 어제 백화점 간다 한다고 하고 차에서 조금 불고 이거는 백화점에서 불고 이건 오늘 아침에 불고 저것도 이게 너무 크게 불지 말고 모양을 바람의 양도 서로 다르게 하는 게 예쁘대요. 부는 거 봐, 손가락이 다 아프다. 원래 이게 세트 구성이 있는데 제가 턱시도 풍선하고 드레스 풍선은 따로 샀어요. 이거 드레스. 아, 더 봐라. 제가 좀 깨제제도 이해해 주세요. 씻을 시간이 없어요. 저 이거 하고 바로 또 나가서 아내 데리러 가야 돼. 빨리 해야 되는데 아내가 볼일 보러 나갔는데 지금 도착했다고 카톡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아내한테 뛰러 나간다 그랬어요. 아내는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뭔지는 프로포즈는 아닙니다. 프로포즈는 했기 때문에 입에 고무 맛이 이제 거의 다 불어간다. 보통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이제부터 나는 이제 큰일이에요. 왜냐? 이걸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세팅을 하는 법을 몰라. 자, 풍선은 일단 다 불었고요. 여기다 달 생각이에요. 이거를 스트립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자, 이거를 색깔별로 꽂아보겠습니다. 더워.
예쁘게 예쁘게 순수 색깔도 잘 섞어가면서 하고 싶은데 시간이 촉박해. 이리가 나가는데 제가 뭐 택시 타고 이러면은 택시까지 바래다 주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안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막 변했다고 막 안 변했지? 안 변해 평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르는 게 좋겠죠? 자, 이제 다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제 카메라 안녕. 짜잔. 끝. 잘했죠? 예쁘게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게 된 것 같아요. 여보 이따 봐. 아, 잘했지? 여보가 최근에 몸이 좀 안 좋으면서 약속도 막 다 취소되고 또 약속을 다시 잡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몸이 좋아져서 지금 없는 시간 쪼개서 친구분들도 약속을 만들어서 만나는 날 잡았었는데 또 코로나가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기회가 사라졌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되게 많이 속상했어. 왜냐면 다 해주고 싶다고 그랬잖아. 여보는 남들이 하는 것도 다 하게 해주고 싶다고. 근데 이건 또 내가 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친구들이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되게 속상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거를 여보한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게 된 거야. 남편이 해주는 브라이덜 샤워 조금 부족하겠지만 내 마음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랑 아니다 브라이덜 샤워에서 친구들이 해주니까 결혼 축하해. 결혼해줘서 고마워 여보. 사랑해. 그랬네. 바람이 많이 퍼졌어. 성공. 제가 울었어요. 근데 지금 울었더니 여기가 따가워요. 제가 결혼식 열흘 남았는데 이거 뭐지? 아 오빠 차에 눈 찧어가지고 이렇게 오빠 차에 이렇게 문 쫙 열다가 그 문 꼬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팍 긁은 거여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파여 있거든요. 내일 멍들지 않을까 싶은데 약국 가가지고 우선은 저 결혼 열흘 남았다고 살려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울었더니 여기가 지금 아파가지고 눈물이 쏙 들어갔는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거라가지고. 그러면은 여보 아, 이거 아줌마님한테 뭐라 그랬어? 어떻게 말했어? 아줌마님 번호도 모르잖아. 땀바닥에 전화 왔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아주머니를 부르어서 대청소를 맡기는데 오늘이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보가 계속 물어봤구나. 뭐라고? 청소 잘하고 가셨대? 별말은 없으셨어? 그래. 아니 뭔가 어제 몰라 며칠 전부터 뭔가 좀 이상했어. 뭐 며칠 전은 아니야. 아니 왜냐면 이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 인터넷에서 샀지. 네이버. 택배는 어디로 받았어? 여기 문 앞에 택배 많이 왔잖아. 한개 몰래 쏟아내고. 와 이게 내가 택배 정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좋은 편하겠구나. 아니 같이 사니까 와 숨막히 준비하기 힘들어. 와 아, 택배가 하필 많이 왔어서 더 좋았겠다. 택배가 많이 왔었어가지고 괜찮았어. 저희가 몰디브 가는 것 때문에 택배가 요즘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뭔건지 몰랐는데 아, 대단하다 진짜. 아니 제가 뭐 오빠가 영상에서 다 말한 것 같은데 코로나도 코로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지인이 브라이덜 샤워를 해주기로 했는데 주인공 없는 브라이덜 샤워를 했어요. 거기서 주인공 빼곤 다 했어요. 근데 저만 이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막 이제 그랬는데 근데 또 그래 또 울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어. 근데 엄청 울었거든요 저도 사실. 배가 아니다 생각해도 그냥 그랬는데 내가 해주는 거 부족하지. 이걸 또 언제 찾아가지고 샀어? 뭐 여보 내가 지금 꼬라지가 이게 꼬라 뭐야 이게.
한국에 꼽는 거래. 이것도 산 거야, 뭐가? 어. 아니 세트로 있는데 내가 추가를 몇 개 조금 했어. 이 손목에 묻는 거. 그럼 화장을 좀 하고 있으라고 하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남편이랑 둘이 하는 브라이덜 샤워. 내가 처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있어? 원래 이거 네 명이서 하는 건데 내가 혼자 하느라 힘들었어. 같이 해야지. 고마워 여보야. 고생했어. 아니 어쩐지 아침에 계속 안 데려다 주는 거야. 자기 시간도 많아 보였는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속을 생각하고 있었어. 그리고 핸드폰 만지면서 저거 어떻게 묶어야 되는지. 아 그랬어? 응, 핸드폰 하고 했는데 쟤는 왜 이렇게 결혼 앞두고 운동도 내려놓고 저러고 앉아있지? 나 오늘 운동 못했어. 그래서 안 뛰었어? 나 이거 하는데 이거 하는데 이거 총 컨트롤에서 한 4시간 걸렸어. 진짜? 응. 그리고 나 밥도 못 먹었어 오늘. 그것도 뭐야? 면사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건가? 여보 이거는 유령 귀신 같아요. 모르겠어. 이런 게 있더라고. 해봐. 해줘봐. 내 얼굴이 우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은데. 잘했지? 응. 고마워. 고생했어. 저 오래 걸리는구나. 같이 사진이나 찍자. 아 예쁘다. 엘로와 같이 있어야지. 결혼 축하해 여보. 결혼 축하해. 배트맨 이글 몰라? 고맙습니다. 저희 결혼합니다. 브라이덜 샤워 해주는 남편 최고다. 다음 뭐라고 같이 사니까 스프라지가 여기 너무 힘들어. 삼봉 예쁘죠? 남편 최고죠? 안녕. 안녕. And you came to me like a bird to the breeze, and we floated together.